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우리 집에서 햇빛 들어오는 시간이 유일하게 지금인데요. 그나마 또 해가 저 구름 속에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해가 잠깐 들어왔었는데 지금 해를 볼 수가 없네요. 조금 전에 해 들어왔을 때 엄청 예뻤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영상에 담아야 되는데 밥을 먹느냐고 밥 먹고 나니까 햇님이 숨어버렸어요. 아니 정말 이래서 다육맘들이 진짜 요런 맛의 다육이를 키우는 듯 합니다. 요즘 다육이가 엄청 예뻐요. 진짜 예쁘게 물들 때라서 아 진짜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제가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실루엣이에요. 맨날 토동인에서 예쁜 실루엣 보다가 우리 집에는 이렇게 예쁜 모습을 못 봤는데 올해는 제가 드디어 이렇게 실루엣 예쁜 모습을 봅니다. 이게 지금 4개 심은 거거든요. 얘가 다 각목이에요. 각목. 그래서 다 따로따로 4개를 이렇게 심었는데 아마 얘를 5개 심었을 거예요. 4개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짝수로 안 심는데 죽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네. 얘는 4개 있네요. 진짜 예쁘죠. 요거 실루엣. 그 다음에 스노우 킨이라는 아이예요. 요것도 지금 저한테 온 지 한 몇 년 됐는데 다져지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도 작아지고 이제 이렇게 색감도 되게 예뻐요. 요거는 사각꽃 화재 얘가 안에 드러났더니 좀 진짜 빨갰었거든요. 진짜 불나는 것처럼 빨갰었는데 얘를 안에 들여놨더니 혹시요 지난번에 온도 내려갔을 때 얼까봐 겁이 나갖고 얼른 들여놨더니 얘가 색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이번 주 날씨를 보니까 온도가 지난주보다 이제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얘 또 다시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꽃밭에 꽃들도 아직은 뭐 영하로 내려가고 이런 날씨가 아니다 보니까 여유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요거 릴리패드는 얘는 아직도 더 다져져야 되나 봐요. 여기 밑으로 보면 이렇게 목도리를 했어요. 얘가 지금 큰 얼굴 밑에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삥 돌아서 이렇게 있거든요. 화분이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들지는 못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구를, 얘는 희한하죠. 이렇게 큰 얼굴 밑에 이렇게 자구를 빠글빠글 달고 있거든요. 얘도 릴리패드가 진짜 다져지면 엄청 예쁘거든요. 제가 그래서 얘를 조그만 릴리패드를 데려왔는데 좀 더 묵어야 그 릴리패드에만의 그 예쁜 모습을 보여줄 듯 합니다. 아무튼 잘 지켜내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수연. 아이고. 아 요거는 연봉이에요? 뭐예요? 저 얘는 이름을 퍼플 딜라이트인가 보다. 퍼플 딜라이트. 이렇게, 따로따로 있던 애들을 이렇게 한 군데다 심어놨더니, 그냥 다 따로따로 놀아요. 서로, 가까이 지내질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요게 퍼플 딜라이트인가? 요게 퍼플 딜라이트인가? 얘랑 같은 걸로 알았는데 얘랑 왜 색감이 달라요? 아 너무 예쁘죠 얘. 아, 진짜 너무 예뻐. 색감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요. 진짜 예뻐. 우리 집 수연 보실래요? 얘 수연은 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물을 좋아하는데 얘를 뭐 그렇다고 이제 얘만 꺼내서 물 주고 막 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얘 좀 얼굴 좀 많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왜소하니까 밥이 많게 하고 싶어서 순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요렇게 됐어요. 그 요 가운데 요거는 그 원래 있던 그 잎은 없어지고 새로 달린 자구만 요렇게. 요것도 너무 이쁘죠. 근데 요 자체를 너무 귀여워요. 근데 수연 물 엄청 좋아하는데 물을 좀 잘 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요것도 순치기해서 이렇게 얼굴이 많아진 거고 얘는 실패예요. 얘는 두 번이나 했는데도 요 가운데는 안 되네요. 그냥 오로지 그냥 자기 혼자 자고 안 내주고 요거랑 요건 실패했어요. 다음에 또 한번 또 잘라줘 봐야 되겠어. 그래서 잎이 가운데 입장이 되게
셋은 나온 게 되게 적잖아요. 이거 두 번 해줬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퍼플 딜라이트로 알고 있어요. 이거. 그러면 얘는 퍼플 딜라이트고, 얘는 아마 집시나 연봉? 그런 것 같아요. 아, 우리 집에 이 아이기들이 진짜 너무 예뻐서, 진짜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보고 싶어가지고, 요거 한 번씩 보고 가느냐고. 요건 센세이션이거든요, 요거? 얘도 계속 물 두는 걸 못 봤는데, 올해는 이렇게 물이, 코끝이, 손톱 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예뻐요.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얘 뭐지? 마커스라 그러는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얘 그렇다고 해서 막 크지 않아요. 진짜 너무 귀엽게 잘 크는 것 같아. 막 큰다 해서 막 7렐레 8렐레 크는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고 그냥 요 조그만 화분에다 심어놨더니 얘 그렇게 큰 아이가 아니거든요. 좀 작은 한데 그래도 예쁘게 이렇게 물들물 하고 있고 요거는 아르제예요. 우리 집에 아르제. 아 얘도 되게 오래됐어요. 얘도 오래됐는데 지금 몇 년 됐지? 아무튼 엄청 오래됐어요.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아는 지인 갖다 드리고 이건 좀 큰 거라서 이거 저에게 그냥 계속 있어요. 근데 얘도 분갈이 해준 지 되게 오래됐는데 그래도 뭐 목대 같은데 하나도 상하지 않고 조만간 한번 해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분갈이 데려오고 나서 지금 한 번도 안 해줘서 그래도 짱짱하게 되게 예쁘거든요. 요거 보세요. 아주 통통하니 이게 문스톤 요거 요 속에 보이시나요? 요거 문스톤. 와 진짜 터질 것 같아. 아주 어쩜 이렇게 빵빵하게 아주 그냥 탱탱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문스톤이에요. 너무 예쁘죠? 문스톤. 요거는 춥스? 요거 춥파춥스? 춥스인 것 같아요. 얘도 이제 이렇게 끝이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요거는 펜지. 펜지도 보세요. 펜지는, 얘는 뭐, 그냥 요 상태로, 그냥 요게 한 몸이긴 한데, 그냥 요렇게 다져지나 봐요.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대화신. 요거 대화신도 그냥 요것도 한 3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얘도 지금 한번 데려올 때 분갈이하고 안 해줬거든요. 대화신도 이렇게 많이 다져져서 이렇게 예쁘네요. 그리고 이거는 얘도 되게 예쁘죠. 근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얼굴 너무 예뻐요. 아 진짜 너무 예뻐. 아 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써있는 이름이 지워졌어요. 그리고 얘도 저랑 같이 저한테 온 지 되게 오래됐는데 진짜 변함없이 이렇게 또 가운데 자구도 내주면서 이렇게 예쁘게 잘 살고 있어요. 아, 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왜? 예쁘죠? 여기 우중충 한 애가 뭘까요? 얘가 이름이 파랑새랍니다. 파랑새가 이상하게 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목이, 여기가 조금, 어머, 상했나봐요. 여기가 조금 이상해. 목대가. 근데, 이름은 파랑새인데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얘도 굉장히 많이 다져졌네요. 파랑새. 우리 집 파랑새가 이렇게 하고 있고 요건 치설송. 얘는 혼자서 꽃도 피고 얘 그거 있잖아요. 가운데 빨간 거. 그 치설송인데 어느새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냥 일반 치설송이랑 똑같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제가 만들어 놓은 화단, 공중 화단이에요. 요거는 그린이에요. 그린이 너무 예쁘죠. 그린이. 그 다음에 얘는 미인인지 뭔지 홍미인인가 성미인 같아요. 진짜 얘도 어쩜 요런 애들 이렇게 빵빵하게 어쩜 이렇게 탱글탱글하죠. 요거는 성미인. 여기 또 미인이 또 하나 있는데 얘는 큐피터. 큐피터도 이렇게 다져지니까 너무 예쁘죠. 그리고 지금 여기도 미인이 하나 있어요. 미인이에요. 얘도 미인인데 얘도 성미인인지
홍미인인지 좌우지간 미인답게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요거 얘는 데려올 때부터 이름이 없었고 이름을 모르는 애예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분갈이를 자주 못해줘요. 자주 못해주는데 근데도 너무 예쁘게 잘 살고 있어요. 진짜 얘는 되게 순둥이인가 봐요.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 보면 되게 순둥이인 것 같아요. 이거 애플민트. 애플민트가 이렇게 예쁘답니다. 얘도 가을이라고 또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키 큰 비치 우리래. 우와. 얘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진짜. 하우스. 요거 공중 화단에 놓은 하우스. 제가 비닐을 씌우진 않았는데, 그 하우스를, 화단을 뚫고 나갈 정도로 키가 이렇게 컸습니다. 아, 진짜 예쁘죠. 둥근 밑이 의리대도 이렇게 물이 드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저 안에 보면 저 그때 이거 제가 이거 심을 때 영상에 담은 그 마디바예요. 엄청 큰 마디야. 마디바. 근데 밑에 입장이 하엽이 되면 쪄줄라 그랬더니 아직도 그냥 저렇게 그냥 내려온 상태로 치마를 두르고 있네요. 엄청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아직도 얼굴이 크네요. 워낙 대품인가 봐요. 요거는 아보카도 크림. 요거 아보카도 크림. 이것도 다져주면 되게 예쁘거든요. 아직. 근데 뭔지 모르게 색감이 그렇게 예쁘진 않네요. 확실히 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라우리들도 지금 물이 엄청 예쁘게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공중 화단 밑에 난간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예쁘게 물들물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 물은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름 그래도 물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초 이거 은하의 정원님이 또 저기 어디야 언니 친구분이 이렇게 주신 사랑초 씨앗을 이렇게 묻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랑초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잠시간 이거 늦게 제가 이렇게 씨를 꽂아놨더니 그래도 나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는 더 많이 올라왔네요. 이렇게 다 심은 건 다 똑같이 심었는데 얘는 아마 마지막 판에 남은 거 그냥 다 여기다 쓸어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엄청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도 다육인데 얘는 이름표가 없어져서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멋있죠. 멋있게 생겼어요. 여기 난간에 있는 얘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얘가 얼굴 3개짜리였었는데 하나가 뽑혔는데 제가 하나를 어디다 갖다 놨는데 어디다 갖다 놨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두 개만 이렇게 살고 있고요.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여름 지난 다음에 괜찮겠지 하고 실내에서 키우다가 갑자기 내놨더니 이렇게 타버린 거예요. 그래도 가운데 생장점이 안 타길 다행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집에 진주 목걸이도 이렇게 제가 그때 물을 잘못 떠가지고 하얗게 막 얼룩지고랬었는데 이제는 다 회복이 돼서 엄청 예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큰 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늘어뜨렸는데 얘도 이제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집에 이렇게 바이솔도 이렇게 심었답니다. 이거는 얘도 이름 모르고 얘 아마 백봉인 것 같은데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얘도 뭔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 오팔리나 너무 안 이뻐서 제가 오팔리나 또 이렇게 다시 심어놨는데 얘 이상해요. 너무 안 이뻐요. 이거 보세요. 신발에 바이솔 또 여기도 바이솔들 그리고 그죠. 너무 예뻐. 요렇게 지금 이게 공중 하단에 있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좀 전에 저쪽에서 보여드렸고 지금 이쪽에 왔는데 여기는 다 꼬맹이들이 있어요. 쬐끔쬐끔한 애들. 요거는 그때 수수다육님인가 어디에서 아니 수수다육님이 아니라 누구였었지? 수프쟁이님인가? 그때 한번 판매 영상 올렸을 때 그때 구입한 나나후끼이에요. 그리고 얘는 모르겠어요. 이거 핑크색 얘 이름 홍용얼? 뭐라 그래? 홍용얼인지 용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름을 그때부터 제가 이름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얘가 가을만 되면 이렇게 진짜 색깔도 빨강도 아니고 핑크색으로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하나하나 보면 너무 예뻐요. 얘는 후레뉴 요거. 후레뉴가 좀 몸값 좀 하잖아요. 근데 얘 그때 21년도에 심었네요. 그때 데려와서 심었는데 요거 하나만 자랐어요. 후레뉴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워요, 키우기가. 근데 요것도 제가 입장을 해가지고 입꼬지 해가지고 하나 살아있는데, 하나인가 두개인가 살아있는데, 아무튼 엄청 더디게 크고 있습니다. 요거 후레뉴. 얘도 아마 퍼플 딜라이트로 알고 있어요. 퍼플 딜라이트. 요거는 오팔리나. 조그만 거. 이렇게 미니미니한 분의 오팔리나. 얘는, 얘도 거기서 그때 같이 판매해서 데려온 애, 동미인. 동미인이라는 애인데, 얘는 얼굴이 되게 길어요. 얼굴이 길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 독일 샴페인 보세요. 독일 샴페인 여기 있죠? 요거랑, 하나가 또 있는데, 하나는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독일 샴페인이 세 개가 있는데 색깔이 조금 다르긴 한데 뭔가 어딘지 모르게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 나는 독일 샴페인. 너무 예쁘죠? 젤리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독일 샴페인. 그리고 가운데 이런 아이들. 요 아이도 키만 멀 때까지 커가지고 제가 얘를 버릴까 했었어요. 뽑아버릴까 했는데 요 밖에 내놓으니까 이렇게 몸이 커져서 진짜 멋진, 아무튼 엄청 멋지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얘 이름을 몰라요. 이름이 뭔지는. 얘는 집시라고 써놨는데 집시가 맞나요? 얘랑 요거랑 같은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은데 그럼 집시인가요 얘가? 이름도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하나하나 너무 예뻐요. 요거는 홍령이라는 아이인데 이것도 나름 그래도 잘 자라고 있어요. 베이비 핑거. 모주는 그 나무가 잘려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건 요 새꼬만 요렇게 있고, 그때 토동인에서 심었던 온슬로우가 다 죽고 얘 하나만 살았어요. 이렇게 혼자서. 너무 귀여워요. 이것도 엄청 오래된 오렌지 멀로예요. 얘도 오렌지 멀로이고 요 아이도 오렌지 멀로. 제가 멀로 종류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키우다 보니까 멀로가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여기도 있고. 얘 보세요. 진짜 환상적이죠? 여기 되게 조그만 꼬맹이거든요. 꼬맹이 화분에 있는, 조그만 화분에 있는 건데 얘도 멀로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멀로들도. 이거는 얘는 루비도나예요. 루비도나가 되게 멋있게 생겼죠? 얘도 많이 다져졌어요. 엄청 컸었는데 얘도 아마 제가 두 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가 어디 갔는지 누구 갖다 줬나? 아무튼 요거 루비도나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드로잉인가 뭐 백봉인 줄 알았더니 백봉이 아니고 드로잉이랄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아무튼 이름도 모르지만 조그만 애들이 저희 집에 진짜 예쁘게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얘는 꼬맹인데 얘는 뭔지 모르겠네요. 얘도 예쁘죠? 얘도 주워다가 키운 건데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도 예쁘게 물들고. 얘도 그래요. 얘도 이름 몰라요. 얘 이름은 자기가 모르는데 진짜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러블리 로즈. 얘 목대를 키웠는데 이렇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서 있기가 너무 힘들었는지 이렇게 휘어진 대로 이렇게 크고 있고. 요거는 수연이에요. 미니 수연. 요것도 제가 꼬집게 했더니 얼굴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너무 귀엽죠? 요거 보세요. 염자. 미니 염자인데 이거 꼬맹이 이거 꼬맹이를 꽂아놨던가 아무튼 이게 당근에서 뭐 하면서 주셨던가. 근데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정말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마디바. 프릴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마디바. 프릴이 장난 아니에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거 꼬맹이. 얘도 이름을 잘 모르는데 얼핏 보니까 뭐
트윈베리인가 뭐 그거라 그래서 비슷해서 써놓긴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트윈베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는 흑장미인데 빵빵해서 그럴까요? 아직 흑색깔이 안, 얘는 흑색깔로 잘 안 들더라고요. 왜 흑장미인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얘는 아직도 거무스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육이는 이렇게 모종으로 봐야지 예쁜 것 같아요. 하나하나 봐도 예쁘긴 한데 또 이렇게 해서 예쁜 모습, 저희 집에 다육이들 이렇게 있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는 지금이 가장 예쁠 때인 우리 집에 있는 다육이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예쁘죠? 산에는 울긋불긋 나무들이 예쁘게 물들어 가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는 요 다육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인님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